제6회 생쿱의 여류 최강전 본선 1회전입니다. 16강전 토너먼트인데요. 선수권전이기 때문에 전년도 우승자도 1회전부터 모두 출발하는 그런 기전 형식입니다. 본선 1회전에서 2009년생의 나카무라 스미레 2단, 그리고 2006년생의 우에노 리사 초단, 둘이 만났습니다. 둘이 일단 동기예요. 우에노 리사는 우에노 아사미, 언니의 언니죠. 전년도 이 대회 우승자입니다. 동생이고요. 나카무라 스미레는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일본이 기대하는 일본 바둑이 희망이라고 할수 있는 어린 소년인데요. 이두 기사가 일단 동기라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는 나카무라 스미레가 훨씬 더 유명하지만 그동안 그 둘이 만나갖고 일단 동기인데 4전 4패. 스미레가 네번 다 졌습니다. 한 번도 못 이겨서 한 번은 꼭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상대죠. 자, 봐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생코베는요, 세계 대회인 여자 생코컵 거기에 나가기 위한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코베랑 생코컵이랑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대회인데 일본 국내 기전이 생코베. 세계 대회가 생코컵입니다. 그래서 생코베에서 4강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생코컵에 출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일본 선수가 절반이 출전하잖아요. 본선 1회전입니다. 스미레는 아직 당연히 생코베는 이제 본선에 겨우 올라왔지만 생코컵에는 아직 못 나와봤어요. 아직 4강까지 못 올라가 봤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높게 두고 이런 거보다 정석인데 여기서 이렇게 두고 여기 높게 둔게 이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아주 놀라운 수를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정석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끊죠. 그다음에 원래는 여기 붙이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정석인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여기를 건너붙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끊으면 여기를 갖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을 둘 거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쪽을 막으면 이게 나옵니다. 좀 뭔가 곤란하죠. 이 귀도 아직 못 살았어요. 백이 빠지면 잡힙니다. 그렇다고 여기 12로 이쪽을 어디를 둔다든가 하면 이거 나올 때또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수가 있다는 게 인공지능 얘기라서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냐. 예, 여기서 이걸 밀때 이렇게 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석이잖아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게 올바른 거고 흙이 여기다 둔 건, 애초에 여기다 둔 거는 그거는 원래 블루스팟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카무라 스미레가 이렇게 좀 특이하게 뒀어요. 여기 높게 뒀잖아요. 이것도 특이한데 이렇게 둬서 무난하게 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다 무난한 진행들이고요. 여기 상변에 이렇게 다가갔으면 원래 흙은 이렇게 받는 게 정수예요. 보시면 이 우변에 백세력이 있고 거기에 걸쳤으면 받아놔야죠. 이거를 이렇게 두면 백이 양걸침하면 이 흑돌이 이 양쪽 백돌의 협공에 시달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둔다고 해서 흑이 망한 거냐? 그렇지는 않고 그냥 두면 돼요 이렇게. 실전은 여기가 협공했고요. 한칸뜰때 이걸 붙여놓고 됐는데 이것까지 다 받아놓고 이렇게 두니까. 조금 백이 기분 좋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와서 기분이 좋게 됐는데요. 여기 근거를 뺏어서 요돌이 곤마가 됐잖아요. 여기 왔을 때 이수가 실착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넘어놨으면 이거 두다가 이거 뚫고 나오는 거 신경 써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연결하기가 이게 좀 모양이 그런 거죠. 이렇게 된다든가 하면 그런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조금 실수했다고 뭐 바둑이 끝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 이 뚫고 나온 수가 아주 강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하기 전에 여기 뒀을 때 하나 끊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끊을 때 이쪽으로 치면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빠진다든가 해서 이거 나오는 게 없죠. 이거 잡아야 되면 이렇게 되면 도로 다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고 만약에 흑일로 끊었을 때 백이 이쪽으로 받으면 요거로 득 봤으니까 이게 나오는 게 있어서 득 봤으니까 이쪽 두고 나올 때 이거 빠져서 싸우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실전은
요걸 두고 다한 다음에 뒤늦게 맞고 이거 상변 석정이 죽은 다음에 끊었더니 실컷 득봤잖아요, 백이. 그러니까 아이고 신난다 하고 이렇게 석정을 버려. 그러니까 요거를 먹어놓고 버리니까 이게 별볼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도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이거를 먼저 쳐놓고 그리고 잡아야 요거 움직이는 뒷맛이 있는 건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사실 백도 이거 아예 쳐버리기 낫습니다. 이제는 이거 치면 그러니까 두고 이제 딴 데를 두면 이거 쳐도 이렇게 쳐서 이거 한점 줘버리면 되는 거니까 요런 건 아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낄 필요 없다 그러는데 꼭 사람 프로 기사는 이런 거 아끼다가 탈납니다. 뭐 지금은 그렇진 않았어요. 요수도 그냥 꽉 이어서 뒷맛을 없애는 게 좋다. 그렇게 했고, 자, 여기 끊고 움직여서 다시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뭐, 백이 이걸 잡았으니까 좋긴 하지만, 끝났다 정도는 아니고, 그냥 백이 꽤 우세하다. 7대 3 정도. 사실 꽤 우세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하나 집어넣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여기도 선수니까, 이제 이걸 백이 해서 이제 그런 거, 아까 이런 건다 사라졌습니다. 여기가 너무 느슨하죠. 아니, 지금 이런 거 느슨하게 둘 데가 어딨어요. 여기를 민다든가, 얘를 뭐좀 공격을 해야죠. 여기서 이렇게 두니까 바둑이 다시 좀 어울렸어요. 어울려 가요. 자, 여기를 들고 지켰는데, 여기를 두면서부터 백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런 수들이 이쪽을 조금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이돌이 좀 곤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흙이 이쪽으로 나오면 배가 여기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끼울 때 이렇게 늘어요. 받을 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고 나서 보면 이 흑대마가 지금 못 살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둬서 이렇게 살아나오겠지만 이쪽을 뚫리면 이 왼쪽은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 진행은 백의 승률 85%예요. 근데 이쪽으로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이쪽이 다치니까 그 우에노 리사가 이쪽으로 못 나오고 중앙으로 뒀는데 사실 그이 중앙으로 나왔을 때 백이 이걸 나가서 뚝 끌어버리면 아까 이거 나온 것보다 더 나빠집니다. 이거 나올 때 이제 와서 이걸 끊어 나오면 끊어 막아버려요. 그리고 여기 끊으면 단수치고 여기를 그냥 나가서 뚝 끊어버립니다. 여기 막아도 이게 못 살아요. 안에서 뭐 이게 단수 친다든가 그러면 안에서 못 삽니다. 이게 다 걸려갖고 백의 승률 90%.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위험성. 그리고 여기 나가 뚫으면 이게 걸린다. 이 사실을 둘다 모르는 건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나오고 나왔을 때 여기 중앙을 씌웠잖아요. 이 중앙을 씌운 수는 나와서 끊기면 여기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그냥 우닥치고 나가면 이거 막을 틈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가서 끊는다? 지금 이쪽도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잡힙니다. 그러니까는 저걸 할 틈이 없는 게 여기서 이거 막고 끊으면 그때 이거 나가서 이걸 두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바둑이 끝인 겁니다. 이거는 역시 백의 승률 89%. 여기 나와서 끊는 게 우에노 리사의 노림수였던 것 같긴 한데 안 되는 노림수였던 거죠. 스미레 이거 나와서 끊는 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건너붙였는데 원래 여기서도 이거 끊는 게 정수인데 다음에 여기 끊을 때 역시 이쪽 나와서 이쪽이 끊기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신경이 쓰여 이제 뒤로 후퇴했는데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하여간 이거만 나가서 끊기면 이쪽이 걸리면 바둑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카무라스미레 원래 이런 거 나가서 끊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안 끊습니다. 얘를 또 공격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나와서 오른쪽으로 두니까 이렇게 뒀는데 이게 불리한 와중에 적절한 승부수입니다. 이 백도 약하지 않냐. 내거 지키고 있다 그냥 지니까 여기를 둔 거예요. 그랬더니 스미레가 아, 내 둘만 연결하고 얘도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요거 지킨 거 이쪽을 이제 지켜야죠. 요돌이 잡히면 이거 먹어도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고
여기 뛰어서 사실 바둑이 조금 만만치 않아 지긴 했어요. 이쪽에 이제 걸렸잖아요. 이 넉점은 다시 잡혔거든요. 여기 붙였는데 여기에서 이 넘고 여기 이거 뚫었을 때 이쪽을 갑자기 나갔는데 이거 나가지 말고 지금 이거 잡았잖아요. 요걸 하나 둬서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버리는 작전으로 둬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먹었기 때문에 요걸 죽어도 걔가 바둑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흑이 52% 좋다 그러는데 그러면 백은 어떻게 두냐? 여기를 넣을 때 이거를 늘고 둘때 요렇게 해서 잡으러 오자고 하는 건 요쪽이 걸리니까 여기 받아야죠. 요거 하나 살짝 들여다보고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는 바둑이 되는 건데 아까처럼 요거 늘어서 이거 버리고 두면 이쪽을 먹었기 때문에 이쪽 잡았잖아요. 이거는 크기 52%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꽤 크다는 거죠. 여기가 커도 이 집도 어마어마 큽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이쪽을 먼저 나가 잡고 여기를 끊자고 뭘 하는데 이게 이쪽을 먼저 하고서 여기를 딱 지켜버리니까 조금 신경 쓰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 지키고 여기 끊어서 근데 요 끊은 수가 실착입니다. 스미레는 이제 이렇게 치면 나와서 안 되니까 이렇게 쳐서 이을 거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할 적에 이거 버려도 되니까 여기까지 득 봐놓고 먼저 득본 다음에 이쪽으로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연결하는 건데 이걸 이제 미리 끊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싹 입구자로 두는 수가 잘 피해가는 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고 반발하고 근데 여기 지금 이쪽에 두고 있는 스미레의 수가 나름 승부수거든요. 이쪽 그냥 버리는 거는 만만치 않다고 보고 이쪽으로 변신을 꾀한 건데 아까는 이쪽이 죽고 이쪽이 살아가는 그림이었는데 이렇게 살리고 이쪽을 버리는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따낸 수가 실착이에요. 이어놓고 둘때 여기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끼우면 다 끊겨요. 여기를 받고 여기 어디를 보강하든가 하면서 요거 살자고 해야 백이 약간 좋던가, 뭐, 약간 불리하던가, 그런 정도 바둑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실전은 이걸 빵 따냈고, 이거 단수치니까 하나 더 놔야 돼요. 이게 못 살아서. 여기 찝히면 죽거든요. 그래 놓고 여기 콱 끼우니까 이 오른쪽이다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승부가 사실상 났어요. 그래서 이제 스미레가 이쪽을 두고, 요거를 뚫어 잡는 거는 이제 안 됩니다. 이게 다 죽는 와중에 요거 먹는 거로는 바둑이 안 돼요. 요쪽이 먹는 거. 더군다나 지금은 먹기도 힘든 게 이거 먹는 동안에 이쪽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걸 지키고 여기 끊기는 거 방지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단수 쳐서 이 패로 요쪽을 이 패를 이겨서 이으면 얘랑 수상전에서 이기니까 이 흙을 잡자. 그리고 내 돌도 살자 하는 천지대패를 만들었는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천지대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패감인데 패감이 서로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변에 죽여놓은 석점이 있어서 얘를 팩감을 쓰는 거죠. 다만 여기 팩감을 썼을 때이 팩감에 그건 이렇게 봐도 팩감이 좀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따내는 이런 팩감이 진행이 될때 여기 연결하고 이쪽 끊지 않은 팩감이 또 들잖아요. 요 끊으면 요 가운데도 못 살았으니까 여기 옥집이 돼요. 실전은 이렇게 받고 팩감으로 백이 여기를 두니까 이 가운데 백이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 팩감이 이제 안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길 두고 패를 따내고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길 끼웠을 때 이제 이걸 받아주면 패감이 없잖아요. 이거 다 죽고 이거 다 살아가면은 흑이 집니다. 그래서 이제 패를 해소했는데 패를 해소한 시점에서는 다시 흑이 이겼습니다. 이게 다 죽었고요. 이대마만 살면 이겨요. 이게 죽을 말이 아닌 게 여기서 이렇게 붙이면 살아 있어요. 이렇게 둘때 여기 두면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손 빼면 여기 단수치고 여기 단수치고 이쪽으로 두는 건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단수치고 여기 건너붙이면 너무 쉽게 살았어요. A와 B가 맞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으로 두면 여길 이어야 됩니다. 그때 쾅 막아요. 잡으러 오려면 이쪽으로 둬서 이렇게 잡으러 와야 되는데 이걸 두고
여기 끊는 게 이제 마지막 누림수인데, 흙은 여기를 단수 쳐서 이거를 패로, 패싸움으로 하더라도 여기 붙여서 건너 붙이고 살자는 자체 패감도 많고, 그건 아니고, 사실 이쪽을 두고 이걸 따낼 때, 그, 이쪽을 둬서 요 아래에서 한진 내자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중앙도 있고, 또 건너 붙여서 끊을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둬도 안에서 삽니다. 스물 몇 집을 이겼어요, 이렇게 뒀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스미레 이단이 바둑이 끝난 다음에 국후 인터뷰에서 여기서는 사실상 포기했다. 상대방이 올바로 받았으면 또 졌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먼저 건너붙인 수. 그리고 뒀는데 여기서 이 수도 실책이에요. 요 수는 그나마 이쪽으로 뒀어야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올라설 때 찌르고 이렇게 막고 여기하고 집어잡을 때 요길하나 선수하고 이런 걸로 이게 백의 승률이 한 29%쯤 됩니다. 흙이 그냥은 못 살고 잘해야 요쪽 부근 이런 데로 어떻게 패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여기 차단하고 나면요. 이게 그냥 최선인데 이거를 안 하고 이쪽으로 두는 순간에 사실상 끝났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뒀으면 끝이에요, 끝.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다른 데 두는 건 이거 단수 치고, 이거 단수 치고, 끊는 순간에 여기 단수 치는 거, 이 잡는 게 맞보기가 돼서 이 본체가 살아가면 바둑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로 두면 백은 이렇게 2로 두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때 여기를 막아요. 그럼 이게 안에서 사는 풍도가 나옵니다. 잡으러 가는 최강이 여기인데 이렇게 두면 둘때 이렇게 중도가 너무 넓어서 이게 잡히지가 않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빅으로 살았잖아요. 중도가 이렇게 넓은데 잡히겠습니까? 이게 다르게 둬도 어떻게 둬도 잡으러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건데 이거를 이쪽으로 그냥 막는 순간 스미레가 여기를 두죠. 요 자리를 두는 순간 죽었어요. 이제 거꾸로 바로 바둑이 끝났습니다. 2단부터는 패도 안 나요. 여기다 두고 한칸 뛰어들어가서 아무런 수도 안 나고 패도 안 나고 그냥 죽었어요. 두 집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해보는데 다 받아주니까 여기서 뭐 수가 날게뭐 없잖아요. 당장 뒤로 돌아가는 거는 이게 맞보기니까. 그래서 여기를 한번 끊었더니 연결해서 이 장면에서 우에노 리사가 돌을 걷었습니다. 동기한테, 이딴 동기한테 4연패를 당하다가 첫 승리. 그리고 이제 8강에 올랐죠. 8강에서의 상대가 그 관록의 노장, 스즈키 아유미 칠단입니다. 그 바둑을 이기면 내년에 센코컵에 출전할 수 있는데, 스즈키가, 아유미가 너무 강자라서, 스미레가 너무 강한 상대라서 8강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국후 인터뷰를 남겼어요. 자, 일본의 2006년, 2009년생 이런 꼬마 아가씨들의 바둑이 이런 수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망주들, 2006년생의 그 정유진, 2007년생에 올해 입단한 김민서 초단, 그리고 지금 휴직 중인, 네, 정직 중이죠? 김은지 초단 이런 쪽 선수들이 여기 우에노 리사, 스미레 이런 일본의 유망주들. 또 중국에 있는 우이밍 이런 유망주들하고의 대결. 여자 바둑계가 흥미있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자 바둑 기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